1학기 때는 시간에 관계되는 것들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뭐가 배우냐면은 스태틱한 케이스만 배우고 로봇을 정전기야, 정착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뭐예요? 국내 성장 경계치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뭡니까? 이 경계치 조건을, 경계치 조건을 가지고 뭘 푸는 거예요? 마스웨어 방식 푸는 겁니다. 근데 마스웨어 방식은 이미 다 배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 학기부터만 해도 그 모든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혹은 그런 말을 하면은 방정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냐를 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물리를 열심히 하라고 분명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제가 이미 1학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다 해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한국어. 몇 년 후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분석을 배울 기회가 다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해요. 여러분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 막스웰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돼요. 막스웰 방정식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전기장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적화장이라고 해요. 이 객타장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어떤 미분 혹은 적분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적분 방정식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우스 로 같은 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기에 전하가 있다. 그럼 여기 전기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막스웰 방정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였어요? 여기 어떤 가상의 서피스를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서피스를 뚫고 나가는 뭘 생각하는 거죠? 전기 플럭스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기 플럭스를 파이 오브 1이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뭐 다시 이야기할 건 뭐냐면 컨셉트, 컨셉트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닫힌 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장의 플러스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총전화와 같다. 총전화와 같다. 근데 여기 미래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미래상수를 원하는 거예요? 실험체를 넣고 넣자. 이게 이제 막스웰의 방정식.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이제 바꿀 거냐면은 이걸 적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는 혹시 뭐 면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1학년 때 아마 다 배웠겠지만 모른다고 해도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ds가 이게 뭐냐면 전장의 플럭스예요. 서피스는 여기 이기시는구나. 서피스 위에서의 이 양은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면적소에서의 면적의 방향과 크기를 ds라고 합니다. 그 면적의 수직한 방향을 면적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면적 위에서 전장이 예를 들어 일로 간다. 그러면 이놈하고 전장과 ES하고의 뭐를 취하는 거죠? 내적을 취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면적들을 다 하는 거라고요. 다 이제 잘라가지고 다 하는 게 적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런 것들을 다 미분당 정식으로 바꿀 거예요. 1학년 때는 다 10분당 정식으로 배웠는데 그럼 이제 미분당 정식으로 고칠려고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이제 가우스의 아, 세어론이 필요하고 가우스 세어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 면적분이 이 공간 내부에 있어서의 엘렉트릭 필드의 어떤 발상과 같다. 그 발상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 다이버전스 오브 E라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건 서피스인데 이 서피스 내부의 볼륨. 그래서 이것은 2차원적 뿐이고 이것은 3차원적. 내가 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처음부터 시험부터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하는 어떤 그 양이 뭐고 관계식이 뭐야 어떤 관계식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티베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하려면 뭡니까? 처음에 벡터의 어떤 벡터 미분인데 벡터의 미분을 잘 알아야 되고 벡터의 적분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물론 그것들을 갖다가 전자기 시간에 이 벡터 작품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 가르치면 물론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나쁜 점도 있느냐면은 너무 또 이제 물리를 많이 떠나서 있으면 물리하고 수학이 뭐 그냥 섞여 가지고서 뭐가 핵심인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수리물리라는 방법으로 다 이룹니다. 그래서 스톡스 시오름이나 혹은 가우스 시오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정면을 하네요. 현재의 시간에서는 다음은 이제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도록 이제 한양대학의 그 콜소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양들을 아직도 잘 모른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교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여기서, 물론 내가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들, 다이버전스가 뭔지 모른다고. 를 A, I, E, I 선명히 I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면 EI와 EJ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베이시스는 오스토로드나 수직하다는 A점이 0이면 수직한 거죠. 이것이 같으면 또 1이고 그러면 이 단위 벡터의 내적을 정리를 하고 벡터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어떤 그 어소시아티비티 그러니까 A가 A와 B 플러스 C가 있으면 이것이 A 모든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A.B와 A.C 이런 게 성립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하시면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라고 하면서 시몰로 델타 I 대해서 만약에 기억을 안 하면 조금 이따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적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내적의 의미는 뭐예요? 내적은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뭡니까? 이놈의 크기와 이놈의 크기와 여기에 코사인 각을 갖다가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죠. 이것은 뭐하는 것 같냐면 A와 이 크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B의 크기를 이걸 현재값으로 표시하고 이걸 시타라고 그러면은 이걸 A, B라고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 이 이렇게 정의 컴포넌트의 고백합이 이룰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2-1과 2-2를 곱하면 그럼 2-3가 된다. 어? 그 다음에 2-2와 2-1을 곱하면 마이너스 2-3가 된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갖다가 다 커뮤트해도 된다. 그 다음에 2-1과 2-1을 곱하면 같은 것을 곱하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 세 가지 룰을 정 A, B는 마이너스 B, A이고 어? 그 다음에 A 곱하기 A는 0 어? 저, 그래서 MA의 E와 아, EI와 EJ를 아, 곱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1, 2는 3이고 2, 3은 1이고 3, 1은 어? 3일은 2다.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하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 다 플러스고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 다 마이너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룰입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바로 그 얘기를 간단히 이제 하는 방법이 엡실론 IJK라는 엡실론 IJK 정의가 바로 이그젝트리 그거예요. 즉 엡실론 1, 2, 3은 1이고 오케이? 이 K에 대한 썸메이션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이걸 갖다가 아, 썸을 내가 이걸 안 붙여도 여러분은 붙은 걸로 생각해요. K, K 인덱스가 겹쳐있으니까. Right. 역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 한번 아, 배웠을 겁니다. 아직도 친숙하지 않아서 빨리 친숙해지는 게 좋아요. 이 이 얘기는 뭐 이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어요. 뭔지 알겠죠? 이 얘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없으면 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방향이 있으면은 어? 이 두 개를 외접을 아. 하면은 여거 이거 이 두 벡터의 성분이 전혀 없지. 이거 둘과 완전히 수직인 벡터가 생긴다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과 2를 즉 1과 2를 곱하면 3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3과 1, 2, 3입니다. 그러니까 E3와 E1을 곱하면 E2가 되겠죠. 그냥 리네이밍한 거예요. 불구한 거예요. 대신에 2와 2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2와 2를 곱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렇죠?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그래서 A 크로스 B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어소시아티비티 네? 괄호를 갖다가 괄호를 갖다가 붙여서 풀 수 있다. 그 법칙하고 그게 이건 뭐냐면 summation AI와 EI 하고 summation 아, BI와 EI를 곱하면 DJ라고 DJ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각각 이놈의 이걸 괄호를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정을 하자. Associativity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플러스 Associativity를 가지면 그럼 이걸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summation AI BJ 하고 EI EJ가 되는 거죠. EI 크로스 EJ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definition상 epsilon IJK EK라고 했어요. 이거는 summation epsilon IJK EK 가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AI BJ 가 되는 거예요. Alright. 그래서 양쪽에 케이스 순분을 취하면 그렇죠. 그러므로 A와 B의 아 여기는 안 하기로 했었지. A와 B의 케이스 순분을 취하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epsilon IJK의 AI BJ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 순분을 취하면. 오케이. 이 이야기를 풀어서 써보면은 이거의 1승분이 뭐가 되냐를 보면은 즉
개를 summation 한다 그러면은 아 ij를 전했다 ij kl i와 j에 대해서 각각 1에서 3까지 두 번 전했어요. i도 겹쳐져 있고 j도 겹쳐져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두 배의 델타 k예요. 이런 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여러분 뭐 벡터 캘큘러스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아이덴티티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도 여러분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를 기억 안 하는 대신에 그 모든 벡터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은 다 해야 되겠어요. 엡실론은 정인 거예요. 응? 정인 거야. 정인 거야. 엡실론? 요거 두시만. 요거는 정리고. 네. 요것은 요것이 정의예요. 저게 엡실론 아이덴티티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룰을 이렇게 정해서 정했네. 네.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내가 지금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토고널한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모든 룰을 다 줬어요. 그렇죠? 내가 1, 2만 여기 썼을 뿐이지 2, 3은 어떻게 돼요? 2, 3,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룰을 다 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엡실론 아이덴티티의 정의입니다. 데피니션. 오케이? 그래서 이 룰을 주는 거하고 혹은 이걸 갖다가 정의로 하고 엡실론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i, j, k를 먼저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1, 2, 3이면 1, 2, 3이면 뭐 1이고 뭐 이거의 모든 오드 퍼뮤테이션은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븐 퍼뮤테이션은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오케이? k는 뭐야? 어? k는 뭐야? k? a 곱하기 k 아, 이게 뭐냐고? A 크로스 B를 하면 새로운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벡터에 K 승분이 있겠죠. K는 1, 2, 3입니다. 예를 들어서 3승분이 뭐냐? A 크로스 B의 3승분이 뭐냐? 하냐? 이게 된다는 거죠. Right? 네, 10m 친구 쓰실 때요. 예. 다른 데는 구청자를 쓰셨는데 저희 박스 안에 가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스페셜인데 지금 그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배우기 전에는 우측자하고 아래층자는 그냥 기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퀘션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2학기 때에 스몰 오실레이션을 배우는데 2학과에 가면 그때 가면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매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매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매트릭 텐스의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런 사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 가운데 위 아래 천자를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트릭 텐스를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저거는 3을 저 3세곱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같다고 하세요. 엡실론에 대해서는 엡실론 신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 아래 천자의 구별이 없는 걸로 지금 보겠습니다. 아이 이제 예를 들면 각각 1에서 4까지 정수만 여기 모든 개수는 1에서 4까지 우리 3처럼 넣는다고요. 일단 나중에 다음 학기 3학년 대학교 말에 와서 전자기하의 스페셜을 다룰 때는 그때는 인덱스가 4차원의 센스를 배울 수 있죠.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필수가 많지 않습니다. K가
1, 2, 3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I, J, K, N 이걸 세 텀을 쓰는 거죠. K는 1, 2, 3 세 개의 텀을 써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엡실론 I, J 1, 엡실론 L, M 1 이렇게 써놔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말고 E 텀이 있고 3 텀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아까 한 것 같아. 얘는 2, 3밖에 안 돼. 2, 3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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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가 2, 3이면 얘가 2, 3이고 얘가 2, 3이면 플러스 1이죠. 얘가 3, 2면 마이너스 1, 얘가 3, 2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2, 3, 2, 3 혹은 3, 2, 3, 2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이제 리버스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1이고 네. 이게 만약에 I 그래서 I와 L이 같고 J와 M이 같으면 그렇잖아요. 2, 3 2, 3이고 2, 3이면 네. 그러면 I는 L과 같고 J는 M과 같은 경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1이야. 네. 만약에 여기 2, 3이고 얘는 3이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 그게 뭐 없대니까. 그러니까 IN이 같고 JM이 같으면 1, 3, 2, 4로 같으면 1이고 1, 4, 2, 3으로 같으면 마이너스 1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 2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가 0제로면 얘는 다 제로야. 얘도 제로고 왜냐면 얘가 1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2, 2, 3이어야 되는데 여기 얘가 2면은 얘가 0고 3이면은 얘가 0. 네. 네. 정면 끝이 교수님, 결과가 네? 유도하는 게 아니라 결과 계산을 해보니까 좌우가 같다는 것만 비교해서 그냥 분명 네, 그게 증명이에요. 그런 식으로까지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에센셜이 증명을 한 거예요. 네. 시계도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거를 말로 쓴 게 이렇습니다. IN이 같고 JM이 같으면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IN이 같은 동시에 JM이 같으면 이게 1이고 만약에 IN이 같고 JN이 같으면 그럼 마이너스 1이다. 오른쪽에 뜻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뭘로 써요? 이제 델타 IL 델타 JM 빼기 델타 IM 델타 JL 역 그래. 이게 뭐냐면은 지금 M LM을 IJ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AJ의 L은 우리 앞에 거는 뭐냐면 L은 I로 바꾸고 M은 J로 바꾸라, 그렇죠? 그런 뜻이야. L은 I로 바꾸고 M은 J로 바꾸라, 그렇지? 그러니까 B는 L은 뭘로? I로 C는 맞춰져서 M은 J로 바꿔라. 두 번째 거는 빼기를 M은 뭐로? I로 L은 J로. 그러니까 이것은 AJ는 놔두고 이걸 하면은 B, C인데 IJ를 바꾼 거야. JI로 A도 C죠. J승이 있으니까 리피트는 이제 쓰면 된 거거든. 그렇지. 사실 리피트는 이제 쓰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곱해서 썸을 한 게 뭐예요? A도 C라고. 요거는 JB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I수 승분을 구하는데 I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의 I수 승분을 구하는데 I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벡터야? 여기는 B가 벡터고 여기는 C가 벡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B-C로 돼요. 이게 B이고 코에피션트는 뭐예요? A도 C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제 이거의 정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여러분이 잡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외접까지 우리가 했고 그냥 오늘은 그냥